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이나누입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9가지에서 10가지의 나물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3가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른 호박나물인데요. 재빠르게 이렇게 씻어서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서 불려주세요. 1시간 정도 불려주시면 볶았을 때 달달한 맛이 나고 감칠맛이 나요. 1시간이 됐는데 부드럽게 불렸어요. 꼭 짜주세요. 이제 볶기만 하면 돼요. 고사리도 깨끗이 헹궈주세요. 저는 그냥 불린 고사리를 사왔어요. 이렇게 해서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물기를 빼주세요. 모든 나물에 들어가는 게 다진 마늘과 다진 파죠. 파도 다져주시면 돼요. 근데 나물 볶을 때는 세 가지로 간을 하시면은 딱 맛있어요. 이거는 진간장이고요. 국간장, 소금으로 간을 하는 거예요. 무나물인데요. 무는 300g만 볶아볼게요.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무나물에 새우를 넣는데요. 새우를 반을 갈라서 넣어주세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맛있고 고급져요. 들기름은 1큰술 넣어주세요. 소금 3분의 2 작은술. 양념 마늘 1 작은술 넣으시고요. 국간장 1 작은술. 진간장 4분의 1 작은술 넣으시고 파 2큰술. 무나물에는 생강즙이 꼭 들어가죠. 그래서 생강즙을 4분의 1 작은술 넣어주세요. 지금 물이 없잖아요. 물은 다시마물을 5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다시마물을 넣으셔도 되고요. 쌀뜨물을 넣으셔도 돼요. 나물을 여러 개 볶으실 때는 다시마물을 항상 준비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가 설펑하게 익었는데요. 새우를 넣고 새우가 익을 때까지 같이 볶아주세요. 약간 새우를 넣으니까 약간 요리 같아 보이죠? 요리 같이 나물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새우가 금방 익죠? 불을 끄시고 통깨 솔솔솔솔 뿌려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나물이 완성이에요. 고사리 불린 거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죠? 자, 마늘 1큰술 넣어주시고요. 기본으로 다 나물에 들어가죠? 대파, 마늘, 국간장 1큰술, 진간장 2분의 1큰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만 넣었다 나중에 소금으로 더 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들기름 2큰술, 자, 다시마 국물은 1큰술, 2큰술만 넣고 일단 양념을 주물주물 해줄게요. 양념이 골고루 배이길 살살살살 버무려주세요. 불을 켜고 볶아주세요. 고사리를 불렸을 때 완전히 잘 불리셨으면 물을 많이 먹지 않지만 조금 약간 덜 불렸을 때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마 물을 좀 넣어서 볶아주시면 돼요. 고사리가 부드럽게 볶아졌어요. 참기름을 2분의 1큰술 정도 넣어서 마무리 해주세요. 통깨 넣어주세요. 고사리 나물도 완성이에요. 마른 호박나물 불린 거예요. 다시마 물에 불렸죠? 자, 양념을 바로 그냥 후라이팬에서 할게요. 마늘은 1 작은술, 대파는 2큰술 넣어줄게요. 국간장 1 작은술 넣어주시고 진간장 조금 넣으시고요. 새우젓을 1 작은술 넣어줄게요. 들기름 1큰술, 다시마 물을 1큰술만 넣고 자, 버무려줄게요. 이제 양념을 주물주물 한 다음에 불 켜고 볶아주세요. 지금 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물을 더 추가로 넣어주시면 돼요. 볶다가 다시물을 또 넣는 거예요. 하나 총 5큰술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약불로 볶아주세요.
저는 약간 꼬들꼬들한 호박나물이 좋거든요.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하셔도 되고요. 국간장, 진간장, 새우젓을 조금 조금씩 넣어서 간을 하셔도 돼요. 호박나물은 들깨가루를 넣을게요. 들깨가루를 1큰술 넣어서 버무려줄게요. 그럼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고 꼬들꼬들한 호박나물이에요. 마른 호박나물 볶음이 완성이에요.